오늘은요, 스테인리스의 모든 것. 네, 시흥 ST의 장금산 대표님, 김규철 대표님의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시흥 ST는요, 주문 제작, 도면 설계, 자재 입고가 되면 레이저 절곡으로 용접까지 완성되는 생산 공정입니다. 세계 모든 분들, 그리고 국내 관련된 모든 사업체 분들, 스테인리스로 모든 거 만들어 드릴게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시흥 ST는요, 연구소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문이라도 가능하게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레이저라고요. 프로그램 입력을 하면 레이저로 절단하는 공정입니다. 장점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동으로 저 토끼계로 자르는 것보다 확실히 빠르고, 일단 각 치는 것도 용접 그 웰딩 처리가 되게끔 나와가지고요. 근교에서 파이프 레이저는 네, 생산 공정이 여기밖에 없죠. 네, 대리님. 300A까지 되는 거 없어요. 아, 네. 철판 레이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판 레이저의 작업 모습인데요. 철판을 정확하게 원하는 제작의 상황으로 이렇게 다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곡 과정인데요. 절곡 기계 모습입니다. 여기는요, 범용 선반. 모든 기계를 여기서 깎아서 원통을 네,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네, 이거는 MCT 머신이에요. MCT는요, 센터라는 뜻인데요. 연산 능력이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의 연산수를 넣으면 이런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연산에 맞게 기계가 모든 것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정인 용접하러 가보겠습니다. 파이프 레이저로 만든 파이프예요. 파이프를 연결해서 기계를 연결해서 용접해서 써야 돼요. 용접기입니다. 용접까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시흥 ST의 시스템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시흥 ST는요, 이렇게 부속물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유통하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 도면 설계, 자재 입고, 그리고 파이프 레이저, 철판 레이저로 절단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스테인리스 생산 공정을 작업해 드리는 시흥 ST예요. 시흥 ST의 모든 주문 제작을 맡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